탑 씨가 뭐한말 중에 어떤 발언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절대 맞아. 컴백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한적 있어요? 사실 우리 앞선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잖아요. 한국에서 컴백 안할 거예요. 아, 이렇게 맞아. 딱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연예인들이 저 컴백 안 해요라는 말을 잘 믿진 않아요. 네. 왜냐하면 그지. 네, 그 당시에 상황이 힘들거나 아니면 언론의 관심이 막 쏟아졌을 때 약간 반발 심리도 있고 너무 지친 마음 때문에 아, 됐다. 나 그냥 활동 안 할게.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우리는 굉장히 많이 너무 많았어. 봤잖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탑 씨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자신이 좀 상황이 안정된 다음엔 결국은 어릴 때부터 준비한 게 연예인이잖아요. 이 연예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를 좀 봐야 돼요. 네. 이 마약 스캔들로 법적 처분을 받은 이후에 누리꾼과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. 자숙이나 해라, 복귀도 하지 마라라는 댓글에 탑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, 네, 하느님, 저도 할 생각 없습니다. 동물 사진이나 보세요. 이러면서 이제 막 이모티콘을 막 붙인 적이 화가 났어, 있어요. 화가. 근데 말씀 주신 충격적이라 것처럼 좀 안 하고 잔뜩 싶어요. 화가 나 있거나 혹은 좀 감정 조절이 조금 어려운 상태로 저는 보여지거든요. 풀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, 저는. 맞아요. 이후 한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국에서 컴백은 안할 거다라고 밝히면서 은퇴 의지를 재차 밝힌 적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아마도 컴백은 뭐할 것이다. 라고 할 보여집니다. 것이다. 네네. 녹화 날짜 기준으로 이틀 전에 탑씨 SNS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진들이 올라와 그래요? 있어요. 근데 이게 또 팬들 입장에서는 혹시 컴백하는 거 아니야?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. 이 사진을 함께 보시면요. 이 스윙스인데요? 스윙스예요. 근데 일단 스윙스 씨가 라이브 영상에서 탑이 나에게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던 사진을 올리고요. 또이 사진에 연락하자 이렇게 막이 텍스트를 얹은 건또 탑시예요. 이렇게 연락하자라는 이 텍스트를 얹으면서 왠지 이두 사람의 콜라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래도 대마초했잖아. 좀 벌써 복귀 이른 거 아니야? 라고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